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일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윈플러스 교육원장 김재홍입니다. 네, 지난번에 네. 가계부채 급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뭐 새로운 개념도 많이 들었어요. 네. 보금자리론, 뭐 전세, 특례 역전세론, 역전세론, 네, 특례 보금자리론. 네, 저같이 돈에 거리가 있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얘기들. 정보를 몰라가지고 네, 투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 근데 어쨌든 가계부채가 이렇게 계속 늘었는데 이 가계부채를 늘게 된 원인은 사실상 까놓게 얘기하면 돌려막기 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카드 빚이 있으면 네. 이제 그만 내라 좀 네. 해야 되는데 네. 다른 카드로 또 빚내서 그렇죠, 그렇죠. 돌려받고 그렇죠. 이게 지금 그 벌어진 상황이죠. 그걸 한 거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한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가지. 네. 예. 예. 우선 그 뭐 더 많지만 우선 네 가지가 뭔지 먼저 네. 얘기해 주십시오. 첫째는 뭐냐면은 이 도덕적 해이, 우리가 이제 네. 모랄 해저드라고 네. 하는 이제 이런 문제를 조장하는 거죠. 정부가 오히려 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 침체가 와요. 부채가 너무 많으면 경기 침체, 네, 부채를 늘리면 경기 네. 침체가 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자산 불평등, 그러니까 이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심해지다. 거죠.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 다음에 부채 폭탄이 더 커져가지고 네. 나중에 이제 더 절단 나는 경제 그러니까 위기가.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아프더라도 이게 뒤로 미루는 거잖아요. 네. 그 부채 폭탄이 더 커지는 거예요. 빵 터지게 이러면 터지면 이제 한국 경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는 이런 네 가지. 가지 정도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요.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 도덕적 해이. 네. 이거를 조장하고 있다. 네. 어떤 얘기일까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를 주도한 사람들은 이제 고소득자. 그렇겠죠. 예,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네. 집을 사니까. 그럼 이제 빚내서 집 사러, 뭐 집안 사, 빚내서 집안 사면 바보 이렇게 되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몰려가는 거잖아요. 국민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또 어떤 현상까지 생기면 아까 돈이 한 푼도 없는데도. 그죠? 빚내서. 그러니까 자기 돈을 안 쓰는 거지. 돈이 네. 한 푼도 없다기보다. 네. 이제 그 다주택자도 네. 지 돈 안 쓰고. 네. 뭐 은행에서 빌리면 되죠. 그 1억 빌리고 9억 전세 끼고. 이러면서 개투자하고 집을 계속 늘려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전세값 떨어져서 못 갖게 생겼어. 네. 그죠? 네. 이렇게 되면 자기 집을 팔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돈을 위해서 메꿔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네. 응? 살았던 사람들은 뭐가 돼요? 빚내가지고 투기해갖고 그 혜택 받고 돈 벌고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됐을 때 다 나라에서 네. 빌려갖고 네. 다 해결을 해주면 네. 네. 성실하게 일한 국민들은 뭐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투기를 해도 되네? 투기가 더 좋은 네, 문제가 돼도 정부가 나중에 다 해결해 주네? 네. 이게 이제 투기를 조장하는 거죠. 투기하는 바보네. 뭐 네, 이렇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큰 문제고 사실 저는 부동산 투기 자체가 네. 이거는 비생산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돈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실은. 생각해보면. 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빌딩을 내가 조그만 하나 사가지고 뭐 월세 주면 수입이 들어온다. 생각해보면 그 사람 돈 가져간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야, 너 열심히 일해서 돈 네. 벌면 거기서 나한테 바쳐. 네. 이게 그러니까 생산적으로 자기가 뭘 만들어서 이윤을 창출한 게 아니라 네. 남이 먹을 걸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창출되는 이유는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네. 굉장히 비생산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옛날 케인즈가 그 금리 생활자는 경제 발전이나 네. 이렇게 안 좋다고 생각했고 금리 생활자들은 안락사 시켜야 된다고. 케인즈가 네. 케인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락사 시켜야 된다고. 뭐 하여튼 그 정도로 사실 이게 나쁘다. 이런. 아주. 네. 없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투기를 하라고 지금 정부가 부추겼으니까. 거기다 나라 경제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네, 우리나라. 네, 경제 우리 핵심이에요. 이러니. 심각하죠. 땅도 좁은데. 아, 그래요. 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 그래서 네. 진짜 사람들한테 막 돈 있는 사람들이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근데 그 돈을 무슨 돈 가지고 그렇게 저기 그 사람들, 그 문제된 사람들 도와주냐고요. 국민들 돈이죠. 국민 세금 아닙니까? 공적 자금 다 들어가서 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국민들 돈을 갖다 부어주는 거죠. 예, 정책 자금이라는 게. 그래서 예전에 그 스티글리츠라는 경제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부자들만의 사회주의. 네.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미 사회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너희들 힘들면 정부가 다 도와주지 않냐. 그렇죠. 근데 서민들은 네. 힘들면 죽으라 그런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들만의 사회주의라고 했었고 맞는 말. 마틴 루터 킹도 그랬어요. 네. 이미 부자들은 사회주의라고 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경제 성장률 또 경기 침체가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보면 이렇게 경기가 침체하면 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이렇게 갖고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잖아요. 그렇지, 부양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가계 부채가 네. 임계치를 넣으면 네. 특히 이제 GDP 대비 한 80%를 넘어버리잖아요. 네. 그럼 이게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경기가 떨어져요. 이런 이제 역풍 역효과가 나는 거지. 그게 이제 가계 부채의 역효과인데요. 예를 들면 이게 한국은행에서 아예 보고서를 냈어요. 5월 달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 비율이 예를 들어 GDP 대비 100%였는데 101%로 1%가 늘잖아요. 네. 1%가 늘면 이게 4, 5년 뒤에 경쟁 성장률이 0.25%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계부채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그게 조금씩 늘기 시작하면 경제성장은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아. 이제 이런 정도고 그게 만약에 80에서 90, 90에서 100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조금씩 경제 성장률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네. 경기가 마이너스로 가서 경기 침체가 와버린다. 아, 네. 아 그러면 네. 지금 한국 분석 결과가 나와요. 한국이 지금 경기 침체잖아요. 네. 요즘에 네. 이게 영향을 여기서 많이 받았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가계부채로부터. 네. 아 저기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아까 뭐 DSR 뭐 40, 60, 심지어는 175만 명은 100%가 넘는다 그랬는데 네. 그럼 자기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애들하고 어디 놀러도 가고 네. 뭐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은행에다가 40만 원, 60만 원 갖다 주면 소비가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맞습니다. 네. 여기 이제 빚 갚는 데 이게 묶여가지고 네. 다른 데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경기 침체까지 오고 네. 그러니까 경제에 안 좋은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근데 그걸 늘려요 지금 윤석열이. 자본주의 경제는 일단 소비가 잘 돼야 네. 잘 돌아가는 건데 네. 이 소비 자체가 줄어들게 돼 있다. 그렇죠. 부채가 높으니까 네. 당연한 거죠. 그러면 네. 결국 이거는 단기간으로는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를 해결한다 내지는 네. 뭐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차원에서 돈을 푸는 거일 수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를 불러온다. 경기 침체를 불러오고요. 이걸 계속하고 계속하면 네. 그리고 심지어 그 가계 부채를 구조 조정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DP에 이제 100%가 넘었다고 쳐봐요. 네. 그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그 이렇게 오다가 이제 지금 한 85% 정도 된단 말이에요. 아, 네. 근데 덴마크 이런 나라들 보면 길게 잡아도 어떤 나라는 5년 걸리지만 어떤 나라는 10년, 어떤 나라는 그 우리나라가 지금 105%잖아요. 네. 이걸 90%로 줄이는데 2039년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아주 악영향을 준다니까요. 아, 그때까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그럼 경제가 이제 계속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늘리냐고요. 지만 뭐 임기 끝나고 총선 끝나면 땡인가? 그렇군요. 네. 나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문제인데 네. 불평등 심화. 네.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뭐 국민들 돈 어쨌든 싹 끌고 모아가지고 소위 이제 공적 자금이니 뭐 정부 지원이니 해서 부유층에다 주는 거니까 불평등이 심화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 저기 우리 그 김대선 선생님은 그 우리나라에 그 돈이 많은 사람이 빚을 많이 낼 것 같습니까? 돈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많이 낼 것 같습니까? 돈 많은 사람일 것 많이 낼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옛날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네. 돈을 가난한 사람한테 신용이 안 되는데도 그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서 터져버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빚이 많아요. 맞아요. 네. 일단 가난하면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금융 혜택의 네. 접근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달라요. 가난하면 안 빌려주고 네. 이제 부자면 많이 빌려주고 많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 저금리에 네. 그러니까 이자가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막 빌려다가 네. 뭐 부동산 투자하고 그래서 그럼 차익 남기고 이러면서 네. 이쪽은 이제 이게 그렇죠. 자산 불평등이죠. 네. 이쪽은 돈도 안 빌려주고 네. 떼돈 버는 거죠. 네. 아니 뭐 대학생들 같으면 빌려줍니까? 신용 없다해서 안 빌려주거든. 그래서 네. 대학생들 사채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예. 네. 그럼 또 그 사채빚 갚다가 허덕이다 자살도 하고. 그렇죠. 예. 근데 네. 부자들은 돈 많으니까 막 빌려준단 네. 말이죠. 그걸 제가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아, 네. 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소득 분위별. 그럼 이제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있잖아요. 네. 이건 우리나라 부채의 75%를 요 10분위 위에 10%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잘 사는 사람들이.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1분위는 우리나라 빚에 뭐 20% 안 돼요. 제가 1분위에 들어갈 겁니다. 예, 예. 뭐 이렇게 돼 있다. 예, 빚이 없어요. 아, 대단하시네. 건전하시네. 건전하게. 근데 수입도 얼마 안 돼. 예. 그렇죠. 그러니까 1분위라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위 쪽. 예, 예. 수입도 없고 빚도 없다. 예, 예. 예. 이런 거죠. 근데 부자들은 수입 어마어마하고 네. 빚도 많다. 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전체 부채 중에 75%를 10%가 사실은 빌려서 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걸 레버리지라 그러잖아요. 네. 대출을 이용해서 네. 저금리로 해갖고 여기서 투기를 해서 차익을 남기고 네. 그 다음에 이자는 뭐 그 거의 뭐 꽁돈인데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잘 사는 부자 10%가 네. 사고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일반 서민들 90%가 아니라. 네. 돈 좀 있는 부자들 10%가 이 문제를 지금 유발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윤석열이 얘들 도와주겠다는 거고. 예. 그래갖고 7월 달에 회의를 했어요. 가계부채가 사실 너무 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계부채 점검 회의 하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은행연합회, 아까 관계자들 모여서 이제 그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아까 이제 이게 가계부채가 사실 우리가 너무 늘린 것 같은데. 예. 이러면서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그래도 고소득자들이 빚이 많기 때문에 그 금융위기로는 아직 안전하다. 그러면 왜 돈을 또 빌려줘? 갚으라 하면 되죠. 고소득자면. 그렇죠. 근데 또 돈을 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는 부자 정부다. 우리는 부자들 대변하는 정부다. 이건 뭐 아주 노골적으로 하긴 뭐 그 혜택을 지네도 받겠죠. 지네들도. 지네 주변의 사람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저소득자들이 이제 빚 갚는 게 문제가 생기면 뭐 또 정부의 정책 자금으로 빌려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고소득자들이 빚이 많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네. 그게 이제 안 터질 거다. 그러면서 터질 것 같으니까 돈을 빌려줘. 네. 이게 말이 안 된다. 자, 근데 요즘에 대출받아서 집을 사면, 예. 분할 상환 기간이 거의 뭐 50년 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요즘 그렇습니다. 예. 이건 뭔가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 불평등에 아주 최근에 나타난 충격적인, 이제, 이게 사실 쇼킹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언론에서 막 보도를 하던데, 예. 옛날에 우리 솔직히 말해서 그 집 살 때, 네. 저도 이제 뭐 저기 빌라 저기 한 대 이제 전세 때문에 열받아갖고 할 때, 1억 내는 게 벌벌벌벌 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막 3억. 그건 아주 당연한 듯이. 그 숫자 들으면 이제 쇼킹한 3억 빚 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분할 상환 20년, 30년 해도 야, 이거 까맣하니 언제 갚냐 했는데 지금 50년. 50년. 그러면 근데 요즘 이렇게 분들은 이제 신혼 이렇게 해서 한 네. 30살 이렇게 해서 결혼해도 집을 살려고 하는가 봐요. 그럼 이제 집을 산다고. 근데 얘기 들은 게 뭐냐면 이제 근데 50년짜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80살까지 갚아야 돼. 80살까지 갚아야 되는데 그 전제는 뭡니까? 예. 장기 그 주택담보대출의 예. 전제는 예. 안정적인 50년짜리 분할 상환이 가능한 직장이 있어야 된다 얘기잖아요. 예. 우리나라에 그런 직장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50년짜리. 왜냐하면 50살 되면 잘립니다. 예. 좀 넘어가면. 예. 그래갖고 이게 대구은행이나 이런 데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또 지금들끼리 하도 이게 문제가 되니까 하면서 그래서 이 50년짜리는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조금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쇼킹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50년 동안 그 은행의 노예로 에.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은행의 노예로 사는 거죠. 이거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주로 서민들일 가능성이 높겠네. 다 그렇죠. 실수요자. 50년 그 가지고 실수요로 집을 사는. 그렇죠. 자유재까지 하고. 그럼 이제 집값을 떨어뜨려 놓고 하든가. 근데 이 집값을 막기 위해서 50년을 주는 거예요. 돈을. 예, 40년에 못 갚으니까 50년에 주는 거예요. 그 비싼 가격 여러 가지 들어가라고. 진짜. 자, 이렇게 불평등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 그게 있었잖아요. 네. 이런 짓을 계속 하다 보면, 네. 경제위기 온다. 경제위기 온다. 한 번 크게 팡 터질 것이다. 부채가 이제 터지는 거죠. 네, 그 얘기를 네. 하셨는데, 네. 부채적으로 어떻게 터지고, 어떻게 네. 파국이 올까요?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가계부채가 이제 3천조가량 된다고 했는데, 네. 올해 상반기에 44조 풀었죠? 그 저기 9월까지 특례 보금자리론. 네. 그 다음에 역전세론을 하면 올해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300조 규모가 난리가 날 건데 그걸 빌리면은 얼마를 더 빌려줄지 30조가 될지 40조가 될지 그러면은 대충 그거 뭐 한 3, 40조 잡아서 그럼 7, 80조를 푸는 거잖아요. 네. 17, 80조를 풀어서 이 가계부채로 해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았어요. 근데 부채라는 건 뭡니까? 미리 했을 돈을 땡겨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 집을 살 사람. 그런 사람들이 빚을 내갖고 지금 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다 떨어지면 내년은 누가 집을 사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럼 집값이 오른다고 할 때는 뭐예요? 그 비싼 가격이라도 빚을 내서 집을 사주겠다는 사람이 계속 생겨야 그렇죠. 집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없으면 네.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대출도 안 해지면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DSR 다 평균 40이 넘어가지고 빚낼 사람도 없어. 근데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를 해갖고 했어요. 근데 이게 올해
40몇 조, 그 다음에 30몇 조 풀어갖고 끝나면, 그럼 내년에는 뭐로 또 할 거냐?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돌려막기 안 되는 상황이 돌려막기가 안 되는 거, 더 쓸 수가 없잖아요? 이 얘기죠. 그럼 터지겠네요. 네, 그럼 내년 건 땡겼었어. 그럼 빚낼 사람도 없고, 네. 그 다음에 더 빚 내줄 것도 없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돌려막기. 그러면은, 아, 저기, 그, 돌려막기 해보셨어요? 우리 안 해봤죠. 안 해봤죠. 그 정도의 돈을 쓴 적이 없습니다. 아. 제가 아는 분들은 뭐예요? 처음에 세 장 가지고 돌려막기를 해요. 네. 안 되면 두 장 더 해갖고 돌려막기예요. 이게 많이 가야 6개월, 뭐 1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세 장 가지고 6개월 가다 안 되면 두 장 더 해서 1년. 그래도 안 되면 파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가정 경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라 경제도 똑같다는 거예요. 네. 이게 돌려막기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어느 시점에 그럼 내년에는 이제 비고. 근데 폭탄 가계부채 이만큼 터졌어. 근데 이게 터졌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올 수 있다. 큰 네. 허분 꺼지듯이 꺼질 네. 것이다. 네. 이거를 모르냐, 모르면서 그러는 건지, 네.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게 악질적인 겁니다. 네. 악질적인. 네. 악질적이다. 자, 이렇게 부채 폭탄이 터지는 것은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터져도 총선 뒤에 터진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총선 이제 터지면 이제 그 저기 그때는 이제 두들겨 패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어떻게든지.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걸 알면서도 혹은 뭐 모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흐름상. 그렇죠. 아, 저도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죠. 솔직히 대략 알지, 네, 알겠죠. 우리 뭐, 그럼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짓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총선 때문이다. 핵심이 총선이죠. 네, 총선 때문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네, 그런 식으로 총선을 예상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무모한 짓을 지금 그 전에 터지면 안 된다 이거죠. 터지면 안 된다. 일단 막아놔야 된다. 네. 그럼 총선 지나면 결국 터지긴 터지겠네요. 총선 전에 터질지 또 끝나고 또 이렇게 막아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윤석열 의원은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게 이제 막아지냐 하는 문제가 다 걱정을 하는 거죠. 뭐 윤석열만 저게 되면 그런데 온 경제가 난리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나라 경제.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약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약탈 금융이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윤석열 정권의 기본 경제정책은 약탈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네요. 이건 이제 비단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네. 이제 윤석열이 지금 심하긴 한데 네. 사실은 대한민국이 사실 이게 부동산의 인질로 잡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만 터지면 부동산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부동산에 전부 온 국민이 나라 경제가 이렇게 인질로 잡혀 있는 그 문제가 뭐냐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약탈금융이라는 거고 금융입니다. 둘째로는 건피아 그 부동산 카르텔. 카르텔. 예, 이 두 가지의 암적 존재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거를 더 이제 윤석열 정부는 심화시키고 있는 거고. 예. 그 유명한 건피아가 재경부가요? 그렇죠, 이제 국세양부 예, 그쪽에 있는 사람들. 네네. 예,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누구야, 그 문재인 정권 때. 네네. 홍남기인가? 네, 홍남기. 네, 그런 사람은 욕망을 먹은 것도 이제 이런 그쵸, 거 그쵸. 관련이 있다 그래서 뭐 건피아 모피아 뭐 그랬었잖아요. 자, 근데 어쨌든 약탈금융이고 이 건피아 세력들이 사실 약탈을 해서 지네가 이제 이익을 보니까 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한국 경제를 완전히 거들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요. 전에부터 이렇게 이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할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잘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 이제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다 그러니까 핵심을 제가 부동산인데 아 부동산은 수요 공급 문제가 아니네. 집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집값 오른다 그랬더니 그 조중동 막 경제신문 이런 데도 그랬어요. 아, 집 더 지어. 재작년에 막 그 집값 오른데 집을 더 지어라 난리가 났잖아요. 그랬었죠. 그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핵심 뭐냐 금융입니다. 금융. 금융. 부동산 문제 본질은 집이 모자라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금융이에요. 금융. 쉽게 하면 투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렇죠. 아, 집이. 예. 네. 왜냐면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것보다 가게에 대출을 해주는 게 수익도 좋고 안전하단 말이에요. 담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근데 이 우리나라 은행이 전부 다 이제 외국인 소유잖아요. 네. 국민은행은 70%가 외국인이고. 그러니까 그럼 이 은행권들이 다 뭐 주주자본주의다, 소비금융이다, 뭐 그 금융세계와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세계의 핵심이 월가의 이거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그 한국 우리 금융권도 전부 다 이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그럼 얘네들이 쓰는 기법이 뭐냐면 가계 대출을 해줘라. 네. 그럼 가계 대출을 해서요. 그 가계 대출을 해주고 집값을 올려.
그럼 이자는 거 좋잖아요. 또 대출을 올려. 집값을 올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국민들은 30년, 40년, 50년 동안 쇠 빠지게 이래갖고 계속 원리금 갚고, 아. 집값 올리고, 그러면서 은행은 수익이 생기고.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뭐 저기 은행이 이자 수익을 얻어갖고, 우리 이제 은행원들이 뭐 1조를 예. 성과 잔치를 했다. 예. 그때 외국인 배당금 7조 나갔어요. 예. 그 얘기는 왜 안 합니까? 예.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예. 한국에서 양털 깎기 비슷하게 그렇죠. 네, 삥 뜯어가는 예. 빨대를 꽂아서 바라는 게 부동산이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 금융이다. 예. 그 본질은 예. 약탈금융이다. 그 시작은 뭐냐? 월가다. 이 얘기입니다. 월가에서 예. 세계의 예. 부동산을 가지고 예. 빨아먹고 있다. 착취하고 있다. 예. 예. 거기에 이제 그것을 선진기법이라고 그리고 대출해서 집안 사면 바본 것처럼 이 만드는 그런 어떤 친미모피아들 얘네들이 이제 그 라인 형성해서 끌고 가면서 외국 자본의 앞잡이들이라고 봐야 그렇죠. 네.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 금융 주권을 회복을 해야죠. 금융 주권. 일단 예, 달러 네. 같은 데서도 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리제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우리나라의 은행을 제일 금융권을 그 외국인 지분율이 그 50% 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제 미국, 영국 자기는 다 그렇게 안 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IMF 때 저기 그 외국 자본 들어와서 은행을 살 수 있게 해라. 그 은행이 다 넘어간 거잖아요. 다 가져갔죠. 지방은행도 평균 따지면 50%가 넘어요. 경남이니 대구은행이니 다. 그럼 우리나라 돈줄이 전부 이제 외국인들이 갖고 있고 그게 배당금 다 챙겨간다는데 그걸 올리려고 부동산 뻔뿌질해가지고 올리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죠. 결국 근본적으로 금융 주권을 일단 찾아야 된다. 그렇죠. 일단 네. 은행권부터. 은행권부터 우리가 우리나라 거로 이렇게 가져와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것이 심각하죠. 니제르처럼 한번 뒤집으면 이제 싹 구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요즘 그래서 웃기는 얘기로 무슨 일이냐면 이제 요즘 이제 그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제3세계에서 뻥뻥 터지잖아요. 그 저기 국가부도 사태가 뭐 스리랑카 뭐 파키스탄 가리비. 근데 이제 어떤 양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그 빚을 달러 빚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달러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달러 빚을 냈어. 근데 쭉 거품 올라오다가 이제 금리 올려갖고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폭삭 주저앉으면서 이제 국가부도가 난 거라고. 네. 근데 이제 그걸 왜 갚냐? 네. 모라토리엄 하지. 그러니까. 디폴트 하지. 네. 얘기해요. 그러면 국가 신용이 떨어지는데. 그럼 뭐 저기 브릭스나 중국가 빌려달라 하든가. 미국을 안 넣으면 되지 이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위기가 요즘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우리 막 금 모으기 하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또한번 너네들 그동안 많이 빨아먹었잖아. 배째라. 뭐 이렇게 하자는 뭐 그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거 좋은 얘기 생각인데요. 제가 얼핏 듣기에도 경제를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떼먹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떼먹는 게 아니라 이제 근데 그 김 선생님이 아 이거 저기 우리 저기 김정은 교육원장이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한테 얘기해보면 그 윤석열이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디폴트 선언해서 야 이제 그만 안 줘. 스톱. 다 이거 이제 우리가 회수. 예. 그죠. 그럼 이제 제재할 거 아니야, 미국 놈들이. 예. 그럼 이제 너희랑 안 놀아. 그럼 이제 위안화하고 저기 뭐 중국, 원화, 중국 러시아 루브라 뭐 루피아 뭐 이렇게 자국 화폐로 서로 거래하자. 요 시스템이 요즘 짜지고 있는데. 네. 아유, 대한민국에 그 정도 결심할 정권이나 지도자가 있다면 뭐. 현재는 없는데. 예. 이제 앞으로 뭐 혹시 모르죠. 근데 예. 어쨌든 저번 전반적인 방향은 예. 그런 좋은 길이 있다. 하는 걸 그게 이제 사실은 알려주신 방향인데 거예요. 네,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예. 네, 이제 앞으로 그거 할 사람이 대통령 하면 되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자 좀 뭐 가서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게 이제 그 부동산 카르텔이 참 문제. 요즘 카르텔이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가계부채 늘고 부동산 문제는 사실 건피아 부동산 카르텔이 문제예요. 네. 그럼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다단계 착취 구조를 갖고 있냐면 이거 LH에서 국가 정책이다. 아까 토지를 수용하잖아요. 네. 그리고 비싼 가격에 이제 넘겨요. 그럼 이 시행사들은 아주 그 대규모 펀드들 그다음에 주택조합 다 파고 시행사들은 이제 그거를 인허가 막 해갖고 뇌물 주고 받잖아요. 그리고 뭐 브리지론 주택 브리지론 뭐 그다음에 뭐 부동산 PF 파이낸시 야 이제 투자 자금을 마련하잖아요. 이건 다 이제 모피하고 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이제 건설사에 넘겨요. 그럼 건설사로 공사를 하면서 다단계로 하잖아요. 하청 주면서. 그러니까 불법 편법 다단계 하청 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빠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벌사가 어떤 재벌사는 건설회사 하면 두 개인가 세 개래요. 한 개도 아니에요. 그 저기 애들한테 상속 떼줄 때마다 건설 그러니까 자기 회사 하나 차리면 건설사 무조건 차려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고관 대작 중에 그 부동산 투자 투기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 이
부동산 카르텔이 문제 아닙니까? 여기다 이제 언론 끼고 해가지고, 응? 요즘 그, 저기 특례 보금자리를 빌려가지고, 캬, 집값이 반등합니다. 한다 국민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집사라 해갖고 계속 올리고. 네. 이러한 이 카르텔, 이게 또 문제니까. 한쪽에서는 금융이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외국 쪽도로. 한쪽은 우리 내부에. 카르텔이 문제인데. 네.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불법 편법 저기를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국내 노동자들은 인건비 비싸다고 다 빼버리고 외국 노동자를 데려다가 거기다 이 더 값싼 이렇게 하니까 심지어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요즘 뭐 무량판 얘기 나오잖아요. 안전공사에 왜 건물이 자꾸 무너지냐. 심지어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건설비도 다 떼먹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외국인 노동자가 그럼 우리나라의 그 빌딩이나 이런 거 하려면 이제 굉장히 그 건설 기술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 3년, 4년, 5년에서 이렇게 숙달된 팀장들이 끌고서 이제 건설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공사도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한다라고서 팀장한대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 공사가 제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거기다 감리도 안 하지. 이러면서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건설 안전사고나 그 무량판 이런 문제가 왜 터지냐.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카르텔이 있는 겁니다. 이런. 근데 건설 노조만 때려잡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나중에 토지 국유화도 해야 되겠구만요. 보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네. 당장은 안 하더라도. 네. 그래야 이 카르텔이 이거 먹고 이제 발을 못 붙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딱 느낌이 받은 게 뭐냐면 지금 LH 막 원희룡 후드러 까잖아요. 네. 근데 제가 LH 까는 게 LH도 문제가 있어요. 네. 그 자체도. 거기에 이제 그 관료들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죠. 그런데 느낌이 쎄한 게 어떤 느낌이 딱 오냐면 LH도 민영하려고 그러나? 아, 까서. 요즘 이제 건설 경기가 죽어가잖아요. 네. 그럼 건설사들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네. 그럼 LH를 민영화해서 건설사 떼주는 거예요. 또 갈라먹기. 민영의 핵심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너희 그 딱 그 말 듣고 저는 LH도 민영화하는 작업 들어가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LH는 개혁을 해야 되지만 그건 정권이 바뀌어야 개혁적 정부가 바뀌어야 개혁이 되는 거고 근데 LH를 그것 때문에 민영화한다? 뭐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그렇죠. 정부니까 땅 문제는 미리 제가 경고드립니다. 네, 땅 문제는 어쨌든 우리나라를 망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땅과 관련된 이런 문제, 부동산 문제.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도 언젠가 다시 한번 나누긴 하고요. 네네. 네, 오늘 가계부채와 관련된 얘기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